올림픽이요? 사건팀 6명이 일단 소치로 차출될 거고 니들은 메달 유력 선수 가족들 스케치랑 시민 어머 스케치를 중심으로 하게 될 거다. 캡, 그럼 그 블랙박스는요? 그 공장 화재 사건 책임자를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나오는데 그거는요? 물론 그것도 알아봐야지. 근데 올림픽 이슈가 워낙 크니까 화재 사건 쪽은 경찰 쪽 얘기 받아쓰는 거 정도로 마무리하자고. 받아쓰기 정도는 안 돼요. 어제도 이 사건 부상자 중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사망자는 16명이 아니라 17명이라고요. 알아 알아. 나도 속상하고 찜찜해. 근데 딴 것도 아니고 올림픽이잖냐. 사회부 사건팀에서 3명이나 차출하신 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취재할 게 산더미예요. 정치부 경제부 뺄 때 많잖아요. 거기도 다 빼고 있어. 안 됩니다. 한 명도 빼면 안 돼요. 지금 취재할 게 넘쳐요. 일단 찬주 환경부터 조쳐야 되고 공장과 커넥션도 알아봐야 되고 허가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다 뒤져봐야 돼요. 우리가 경찰에 블랙박스 넘겼잖아. 에? 그 정도면 기자로서 할 만큼 한 거야. 이제 책임자들 줄줄이 잡힐 거다. 어차피 올림픽 시작하고 나면 올림픽 뉴스가 반은 나갈 텐데 사건팀도 올림픽 커버해야지. 그 줄줄이 잡히는 책임자들 세상에 알려야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보 하나를 바로잡으려면 10개, 아니 100개의 뉴스가 필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쉬면 바로잡지도 못하고 잊혀져요. 이대로 그냥 올림픽에 묻힌다고요. 아니 누가 묻는데? 근데 지금은 올림픽이 더 큰 이슈란 뜻이지. MSC는 소치에 6시나 보낸다더라. 그래도 우린 준수한 편이야. 꺼진 불씨를 살릴 수 있을까 걱정이네. 화재 진압 도중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 소방대원 9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때도 이랬다. 사고 직후에 세상의 분노는 뜨거웠고 그 분노를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뉴스들이 터지면서 전국 1회 최대 외교 행사라고 하는 제3차 아셈 정상회의, 프로야구 현대가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삼성을 꺾고 세상의 관심과 분노는 서서히 식어갔고 진짜 책임자가 등장할 때쯤에는 간추린 단신입니다. 미청립 폐기물 처리 공장 화재 사건으로 기소된 공장주 등 2명에게 재판부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분노는 식어버렸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 흐름을 바꾸기에 난 여전히 어리고 무력하다. 한결같구만 송부장. 늘 혼자야. 도와주세요 부장. 지금 흐름 바꾸실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바꿔주세요 제발. 무슨 소리지? 편집된 시간 찾아왔잖아요. 부장이 거짓말했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한 게 아니야. 편집된 거 나도 몰랐어. 기자라면 할 수 있는 실수였어. 실수였으면 바로잡아야죠. 덮지 마세요. 기자라면 그래야 돼요. 내가 바로 안 잡아도 저절로 그렇게 돼. 니네가 넘긴 자료 때문에 진짜 책임자들이 잡힐 거고 벌 받을 거야. 이 정도면 그 해피엔딩 같은데. 아니요. 이대로면 잊혀질 거니까요. 13년 전처럼. 엄마도 그걸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걸 바라고 찬수로 몰았잖아요. 13년 전 기호상 소방관을 몰았던 것처럼. 또 시작이고 말도 안 되는 추측. 네. 추측이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말대로 실수였으면 좋겠어요. 만일 일부러 그랬다면 엄만 사과조차 할 수 없게 되니까. 전에도 사과하라고 하더니 왜 그렇게 사과에 연연하지? 네 일도 아니잖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일이니까요. 제가 아주 많이 달포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엄마의 사과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송 부장 딸이 YG 기아명을 좋아한다는 뜻이야?
그런가 보네요. 아니 완전 원수자인데. 아 저게 가능해? 이제 올림픽 분위기 한껏 띄워서 국민들에겐 즐거움을, 우린 시청률을 쭉쭉 올려보자고.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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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야, 최인아, 너 왜 건배 안 해? 아유, 옷도 왜 칙칙하게 입고 와서. 아니, 뭐 장례식장이라도 갔다 왔냐? 네. 한강폐기물 처리 공장 희생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아. 부상자 중 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아무도 취재를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 잘했어요. 최인아 씨를 다녀왔으니 됐네요. 글쎄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어라? 저거 내 건데. 유가족 분들은 진짜 사고 책임자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세요. 기자니까 알 거라고 묻는데 전 한마디도 대답 못했습니다. 대체 제가 뭘 잘했다는 거죠? 회식 자리인데 그 일 얘기는 좀. 저기 수습 왜 저래? 분위기 쎄하게. 왜요? 입 바른 말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대로면 잊혀질 게 빤히 보이는데 기자라면 저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죠? 이제부터 보고 싶어하는 뉴스가 넘쳐날 텐데 계속 떼지난 뉴스로 뒷북치는 것도 기자로서 잘하는 일은 아니지. 체스팅. 17명이 숨졌습니다. 화재 책임자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떼지난 뉴스입니까? 보고 싶은 뉴스는 아니지만 봐야 할 뉴스입니다. 회식 자리인데 그 참 그 봐야 할 뉴스? 그 기준은 누가 정하지?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뉴스를 무시하고 그런 기준을 강요한다면 그건 기자가 아니라 선생이라고 보는데. 웃기시네. 국장, 국장은 보고 싶은 뉴스와 봐야 할 뉴스 중에 뭘 고르시겠습니까? 아니 뭐 둘 다 중요한데 굳이 선후를 정하자면 보고 싶은 뉴스지.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어, 저도입니다. 아, 저랑 오랜만에 통화하시네요. 하긴 올림픽하고 화재 사건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아, 참 선배, 제가 깜빡했는데요. 오늘 선배한테 전해줄 얘기가 있었는데. 뭔데? 좋은 소식 하나, 나쁜 소식 하나가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그래? 기왕이면 좋은 소식부터. 아까 문화부 선배가 무슨 콘서트표를 전해달라고 갖고 왔습니다. 뭐 한류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거라던데. 진짜? 에이핑크 나온대? 걸스데이는?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박! 나 요즘 뭘 해도 진짜 되는 때인가 봐. 아, 근데 그 나쁜 소식은? 선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선배 췌장암이랍니다. 내가? 야, 진짜야? 야,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야, 빨리 얘기하지. 야, 너도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내가 췌장암. 어쩐지. 마, 너 그걸 알자마자 얘기했어야지. 왜요? 췌장암 뉴스가 보고 싶은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뉴스는 콘서트표 뉴스 쪽 아닌가요? 그럼 그게 먼저잖아요. 뭐? 기아명이, 너 지금 날 갖고 장난친 거야? 장난쳐요. 죄송합니다. 근데 궁금했습니다. 보고 싶은 뉴스랑 봐야 할 뉴스 중에 뭐가 먼저여야 하는지. 대답 감사합니다, 선배.
또 저놈한테 농락당한 것 같아. 아니, 네가 아니라 날 농락한 거다. 일단 사건팀은 올림픽 지원 최소화하고 공장 화재 사건에 집중해. 시청 출입기자 지원 받아서 이 업체가 무슨 폐기물 처리한다고 시에 허가받았는지 먼저 챙기고, 그리고 그 수습들은 경찰서든 소방서든 가서 자리 펴고 뻗치게 해. 압수수색에서 나온 공장 내부 자료들 뭐뭐 있는지 얼른 취재해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문제가 된 이 불법 폐기물이 어떻게 해서 이 공장까지 흘러들어와서 이 지경까지 된 건지 그걸 제대로 파봐.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구의원들이 뭐 뒤봐준 건 없는지 정치부 지원받아서 뒤져봐. 네. 근데 장인규는 소출을 빼주죠? 저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빼지 마. 나 부전공으로 러시아했어. 소치 가는 나를 위해. 근데 못 가! 왜? 저 기아명 때문에. 전하, 옷 단단히 챙겨 입어라. 오늘같이 추운 날 경찰, 검찰, 국회, 구청까지 날밤 까면서 뻗치게 해야 되니까. 덕분에 비로소 진짜 기자가 된 느낌이다. 고맙다, 스바스 시바. 화려하게 개막한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이제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개막식의 주요 장면들,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감상하시죠. 지구촌 대축제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성대하게 치러진 개막식 주요 장면을 함께 보시죠. 소치 동계올림픽이 화려한 개회식과 함께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YG에는 이 축제의 소식에 앞서 지난 28일 발생한 한강 폐기물 공장 화재 사건 관련 소식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제의 환호 속에 묻힐지도 모를 사고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뉴스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불법 유류 폐기물에 의한 유증기 폭발이었습니다. 장현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로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한강구 폐기물 처리 공장의 화재 현장입니다. 유증기 폭발에 의한 사고로 추정됐지만 일반 폐기물 공장에서 유증기 폭발이 일어났다는 점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YGN이 단독 입수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 직전 불법 유류 폐기물을 실은 트럭 수십 대가 공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야, 니들 저거 조사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쟤들 다 잡아들일 때까지 기사 계속 낸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알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공장 화재 사건을 미리 막지 못해 참사를 불렀다는 비난을 받아온 안모 승혁이 화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 이번 화재 사건의 원인은 안모 승혁이 다녀간 지 2시간 뒤 공장 측이 불법으로 들여왔던 유류 폐기물 때문이었던 것으로, 공장에서 몰래 처리하려던 불법 유류 폐기물이 이곳까지 흘러들어와 이 일대가 모두 오염되었습니다. 얼른 공장 주변을 실태 조사 나가라고. 저렇게 뉴스에서 매일 떠드는데 이러다 감사도 나오면 우리 큰일 납니다. YGN의 보도 이후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강 폐기물 처리 공장의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늘 오후 김경우 국회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공장 관계자 10여 명의 집을 압수수색해 비자금 장부를 확보했으며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강구에서만 내리 사선을 한 김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GN 뉴스 기아명입니다. 네, 의원님. 아, 형식적인 소환이니까 걱정 마세요. 저도 나름대로 막는다고 막았는데. 네, 제가 따로 찾아볼게요. 네. YGN 쟤들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올림픽 뉴스들은 어쩌고 떼질한 뉴스로 사람을 긁어? 시청률 포기한 거야, 뭐야? 짜증나. 저들 때문에 우리 편 의원 하나 날렸잖아. 올림픽이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환희와 영광의 순간들이 뉴스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의문투성이의 폭발 사고로 희생된 17명과 그 가족들은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겨운 축제의 틈바구니에서 이 억울한 분들의 소식이 이대로 묻히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고의 책임자들입니다. 사고의 책임자와 그 배후가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 합당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저희는 관심을 거두지 않고 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빠 사고 때도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그러게. 기자가 되게 싫었는데 그래서 기자가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했었는데 다행이야. 기자가 돼서. 응. 이제 다 끝난 거야?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직 물어볼 게 너무 많거든. 해보니까 13년 전 사건하고 닮은 게 많아. 일반 폐기물 공장인데 폭발성 화재가 있었다는 것도 똑같고. 지금 와서 이 기사들을 몰아서 보니까 많이 어색하고 과해. 마치 일부러 니네 아버지로 관심을 몰아간 느낌이랄까? 13년 전 송채옥 기자가 니네 집에 핸드폰 두고 갔다고 했지. 그날이 언젠지 기억하냐? 2000년 10월 23일. 우리 어머니 기일이 2000년 10월 22일이야. 한강구에서만 내리 사선을 한 김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 여기 웬일이야? 집에 오는 게 당연한 건데 어쩌다 이렇게 됐대. 어쩐 일이야? 뭐 필요한 거라도? 필요한 건 없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못 가. 정색을 하니까 우리 아들 좀 무서울라 그러네. 왜 무섭죠? 제 질문이 뭔지 벌써 짐작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는 13년 전 송 부장을 만났죠. 아니 아들, 그건 전에도 말했지만. 아직 질문 아닙니다.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화재 사건 13년 전 기호상 소방관 때랑 상당히 많이 닮았어요. 엉뚱한 사람을 책임자랍시고 몰았고 실체가 밝혀질 때쯤 새로운 이슈들이 그걸 덮었죠. 그 당시 여론몰이를 했던 선봉장이 송차옥 부장이었고 이번에도 그래요. 그 여론몰이 결과 기호상 가족들이 박살났죠. 그리고 그 다음날 2000년 10월 23일 어머니 송차옥 부장이랑 만났고요. 이번에도 송 부장과 어머니가 만났다는 정황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번 화재 사건 배후엔 김경호 의원이 있더라고요. 삼치 아저씨라고 부를 만큼 저랑도 친하시죠. 어머니와는 더더욱 각별한 사이시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건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네. 송 부장, 김경호 의원, 그리고 어머니. 전 이 세 분이 그 사건들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전에도 말했지. 엄마한테까지 기자면 안 된다고. 어머니! 기자 그만두고 와서 물어보면 얘기해 줄게. 의혹만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질문을 하는 것뿐이었다. 그 질문들은 힘이 없어 보였지만. 나요. 우리 당분간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의원님 소환까지 되셨고 또 아들까지 13년 전 일까지 자꾸 캐묻는 게 신경 쓰이네요. 질문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답을 감추려고 했고. 혹시 모르니까 꼬투리 될 만한 것들 다 정리해 주세요. 당분간 연락을 자제하고. 네, 회장님. 그 감추려는 그들의 움직임은 결국.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 부장 말입니다. 뭐 잃어버렸습니까? 자꾸 뭘 찾던데. 몰라. 전에도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했는데 별건가 봐. 계속 찾네. 좀 몰랐어요. 양파자를 내려놓으실 줄 몰랐는데. 설마. 이번에 올림픽 유망주 리포트 나가나 보네? 네. 혹시 내 예전 핸드폰 본 적 있나? 네? 전에 내 물품 정리해 줄 때 혹시 가져갔나 싶어서. 네. 제가 챙긴 것 같네요. 그걸 왜 네가 챙겨? 그냥 좀 궁금해서요. 제가 보낸 문자들이 뭐였는지. 별게 다 궁금하네. 언제 돌려줄 거지? 내일 갖다 드릴게요. 어색한 데가 꽤 있어. 참고하도록. 최인아. 어? 너 그 핸드폰 나한테 좀 넘겨라. 왜? 그냥 묻지 말고 줘. 원래 내 거였잖아. 왜 그래? 부장도 너도 왜 갑자기 그 핸드폰에 관심이 생긴 건데? 알 필요 없고 얼른 내놔봐. 이유를 말하면 줄게. 이번에 화재 사건하고 13년 전 사건하고 여론몰이가 있었다는 거 너도 알지? 응. 난 그 두 사건 모두 송 부장이랑 우리 어머니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나도. 그리고 그 증거가 어쩌면 그 핸드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핸드폰? 왜? 생각해보니까 그 핸드폰 이상한 게 네가 보낸 메시지밖에 없어. 그 전에 메시지랑 통화 기록은 왜 하나도 없을까? 그 전부터 송 부장이 쓴 핸드폰일 텐데. 그럼 그 전에 건 일부러 지웠다는 뜻이야? 어쩌면.
여기 삭제된 통화기록이랑 문자 복구 가능한가요? 99년형 모델이네요.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죠. 전화번호부, SMS, MMS, 통화내역 모두 복구 가능합니다. 이거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글쎄요. 해봐야 알 것 같은데 빠르면 몇 시간, 길면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급하면 메일로 결과를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그럼 메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 서류 좀 작성해주세요. 근데 그거 아시죠? 핸드폰 명의자와 의뢰자는 같아야 합니다. 아니면 복구 안 돼요. 네? 명의자요? 이게 네가 꼭 있어야 복구가 되나 봐. 너 뭐냐? 나 몰래 메시지 복구하려고 한 거야? 아니 그게 네 말이 사실이면 나도 낮으면 너도 큰 상처잖아. 그러니까 이왕 다칠 거 한 사람만 다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 걱정해줘서 고맙긴 한데 나 그렇게 약하지 않아.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너도 전화 받았어? 어. 이렇게 삭제된 메시지가 많았어? 어. 회장이 누구야? 어머니야. 진짜. 어. 이거 우리 어머니 예전 번호야. 지금 뒷번호랑 같아. 메시지 좀 열어봐. 지금 시선을 돌릴 것이 필요해요. 기호상 소방관을 부정적 프레임으로 부각시켜봐요. 왜 무리한 진압작전을 명령한 걸까요? 혹시 평소 진급에 관심이...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가족까지. 아버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천웅이네요. 피노키오 목격자가 나타나다니. 그 특징을 이용해요. 목격자가 살아있는 걸 봤대잖아. 목격자가 피노키오인데 거짓말일 리 없잖아. 아, 그렇지가 확실합니다. 지가 피노키오 아니니까 절대 거짓말 못합니다. 국민들 분노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기쁘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리한 진압작전으로 동료 9명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는 죄값으로는 너무 가볍지 않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